2022년 네이 채취 시작하겠습니다. 스톱! 오자마자 싸집어서 파놔봤는데 또 굴러갔습니다. 아, 일부러 연극한 것 같다고? 일부러 연극을 왜 합니까? 오늘은 이틀 전에, 딱 이틀 전이죠? 태풍 오기 전이니까 이틀 전에 느이님, 유일하게 승질급해서 나왔던 느이님을 뵈러 면접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가지고 채취할 정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채취할 정도가 안 됐으면 또 와야 되겠네. 애인 데리고 며칠 있다. 먼저 그 꽝친 산으로 들어올 게 아니고 다른 산으로 내려올 거예요. 머나먼 길여정이 아닌 여정을 떠날 겁니다. 그래, 노루궁뎅이도 나왔대는데 노루궁뎅이도 여기는 유생도 없어요. 유생도. 야, 이틀 전에 동전만한 거 이렇게 해서 저 위에까지 나온 게 이틀 되니까 요렇게 컸어. 이틀 되니까 500원짜리만 하게 됐습니다. 500원짜리. 아, 오늘 또 꽝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 오늘도 짧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와, 줄룽이를, 야, 이거는 며칠 전에 와서 못 봤는데, 와, 보세요. 이야, 가랑잎을 뚫고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야, 이렇게. 여. 어휴. 야. 고맙다. 느이야. 야. 이게 너무 밀집도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조그마하니까 놔두고, 너무 밀집도가 있어가지고, 이게 크질 못했어요. 야. 그럼 아까 오다가 본 거는 이게 아닌가 본데요? 맞아, 이거 먼저 본 거. 이거. 먼저 이걸 봤는데, 아까 본 거는 그럼 다른 거야. 늦능이. 늦능이를 봤습니다. 그럼 요거는 먼저 본 거. 어우, 이틀 만에 이렇게 크네. 이틀 만에. 기분 째지게 크게 컸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줄룽입니다, 줄룽이.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일로 해서, 저쪽으로다가, 이거는 뭐 한 20m는 아니고, 한 5m는 난 것 같아요, 5m. 근데 저렇게 무대기로 나가지고, 저쪽으로 해갖고 저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렇게 많이 돋았네요. 딸 정도는 아닌데, 꽤 돋았어. 자, 줄룽이 여기까지 한번 손맛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맛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네이 채취 시작하겠습니다. 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이것도 작지만 다시 입어서 이렇게 다 폈기 때문에
더 이상 크지를 않는 거예요, 요건. 이렇게 자른 거 딴다고 하지 마세요. 다 핀 겁니다. 토닥토닥 해주고. 이제 요런 거는 놔두고 가야 돼요, 요런 건. 요런 거는, 이렇게 있었으니까 놔두고. 자. 으차. 으라차차차차차차. 아. 이야. 아주 좋습니다. 아. 이렇게 큰 거보다도 요런 게 더 맛있어요. 큰 거보다도.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예, 진정한 미식가는 요런 걸 먹습니다. 송이도 핀 게 맛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차! 욱! 차차차! 으라차차! 자, 이렇게 송이 꺾는 소리가 올해는 송이 꺾는 소리가 안 나네. 이렇게 올해는 픽픽픽픽 합니다. 픽픽. 야. 와. 아우. 어우, 야야야. 또 굴러갈 뻔했네. 이렇게 벌러지가, 이렇게 벌써 벌러지가 다 먹고 있어갖고, 이게 작은 걸 따는 게 아니에요. 벌써 벌러지가 먹잖아요. 토닥토닥 해주고, 토닥토닥. 고맙습니다. 자연의 자연님. 으쌰. 이렇게, 아, 한, 으쌰쌰쌰.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이렇게도, 큰 건 따고. 다른 건 놔두고, 다른 건 벌써 벌레가 먹기 시작하는데, 벌써? 아, 벌써 이렇게 벌레가 먹으면 어떡하냐? 벌레가 먹으면 따가야지. 벌레가 먹으면. 이렇게 짜라도 이게 너무 많이 콩나물처럼 나오니까 이렇게 다 썩고 벌러지가 다 먹고 그러네. 그래서 이거 결코 작은 걸 따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걸 따는 게 아니에요. 아우, 태풍이 지나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주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요. 무진장 미끄러워요. 산행하실 적에 조심들 하시고, 그냥 물이, 욕심을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욕심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큰 게, 이야, 나무 밑에. 아, 그날. 아, 쪼개졌네. 쪼개졌습니다. 벌써 벌러지가 이렇게 먹기 시작하니, 아. 또, 한참을 올라와서, 또, 딸만한 귀인님을 만났습니다. 한참을 올라와서, 딸만한 귀, 딸만한 귀, 그래도 수준급. 요게, 이 정도면, 수준급. 어우, 저기까지. 저 위에까지 저거. 저. 이렇게 해서. 야.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허로 굴러가면 안 되지. 굴러가면 안 되지. 뚝뚝. 올해는 이게 너무 많이 나서 그런지 손맛이 없어. 손맛이 이렇게 벌러지가 벌써 다 먹고 벌러지가 이렇게 다 먹고 손맛이 없어요. 손맛이 새로 나오는 건 어떨지 몰라도 손맛이가 없습니다. 손맛이 별로. 이만큼 땄습니다. 망가닥버섯. 회색 망가닥버섯이라 그러죠? 회색 망가닥버섯. 회색 망가닥버섯. 아주 딱 먹기는 됐는데, 먹기는 되면 뭐라나, 보호종이라서 딸 수가 없는 걸. 옛날에는 몰랐을 적에는 시골에서 저걸 시루버섯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루버섯. 시루버섯. 시루에서 콩나물처럼 나왔다 그래갖고. 근데 그때 먹어보니까는, 그러게 그때 너무 오래돼갖고 맛을 모르겠어요. 맛있었는지 맛이 없었는지. 그리고 근데 여기는 다른 능선인데, 포인트에 접어들었는데, 아직 동전짜리도 안 보입니다. 동전짜리도. 여기는 밤버섯이가 꽤 많이 나왔어요. 이 밤버섯이가 줄로 나왔습니다. 밤버섯이를 좀 조금 따갖고 와야 될 것 같아. 어차피 가방은 찰 것 같지 않고 이거는 거름대라고 놔두고, 적당한 사이즈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보니까는 항아리에다가 염장해갖고 놓으니까는 항아리에다가 놓고 겨울에 먹으니까는 꽤 맛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이 갈송이도 꽤 돋았어요. 다른 애에 비해서. 다른 애는 이렇게 아예 없었어요. 아주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노랭이. 이것도 뭐 먹는 건가? 이렇게 줄로 엄청나게 났는데, 그러게 이것도 이렇게 부서지질 않는 거 보니까 먹는 거는 같은데. 이것도. 여기도 포인트인데 나올 때가 됐을 것 같은데. 나왔다. 여기는 아주 수준급입니다. 여긴 수준급. 수준. 차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듯한 느이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와, 좋습니다. 어디 보자. 와,
와, 이런 게 아직도 살아 계셨다니. 야, 벌러지가. 벌러지야, 나와라. 다리 많은 벌러지. 한 개, 여기도. 뱀굴인가? 뭐가 물컹물컹하지? 이거는 벌써 때가 졌나봐요. 아주 벌러지가 드글드글드글드글드글 하다는. 이렇게 비가 맞아가지고 많이 물러앉았어.